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여성 25세에서 35세까지의 여성 표준 이메일 폼을 만들어 봤습니다. 여성들이 편지를 쓰려면은 좀 이게 최근에는 그 디지털 기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메일 같은 거를 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편지 쓰기도 좀 어렵게 되겠죠. 그러나 이제 이메일이나 편지를 쓸때 제가 이렇게 폼을 한개 정해주면은 거기에서 그 여성분께서 조금 아이디를 넣어서 보안을 해주면은 멋진 게될수 있겠습니다. 저는 이 정도만 돼도 현재 25세에서 35세까지의 여성들은 이 갈매기 소식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정기의 이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그래서 뭐 여성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간단하게만 적어도 뭐 사귀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만 해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25세, 35세, 25세에서 35세까지의 여성 표준 이메일 폼 내용입니다. 저는 25세, 35세 된 여성입니다.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. 고정된 직장은 없으며 소규모 자영업체에서 1급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. 예, 23년 11월 20일. 예, 그렇습니다. 여성들은 지금 그 직장의 종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뭐 특수한 그 몇몇 분들만 이런데 뭐 대기업체에 가서 근무하겠지요. 그러나 몸만 건강하고 하면은 저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성들은 그냥 간단하게 막이 정도로만 써도 제가 또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또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서 25세에서 35세 여성들의 이그 작성 폼에 대해서 갈매기 소식의 의견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